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빌입니다. 배변통 테스트 중에 있었잖아요. 몇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았어요. 그걸 소개해드리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더 이상 큰 변화는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쭉갈것 같습니다. 리더선하고 가슴줄의 변형은 있을지 몰라도 배변통의 조건은 그대로 앞으로 쭉 계속 갈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정된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cm 정도 폭으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3cm 폭으로 이렇게 세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걸 짧게 썰어요. 이렇게 조밀하게 자르면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커도 무방한데, 작으면 통 안에서 아래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이렇게 잘라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양을 하니까 보통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텃밥으로 했을 경우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 단위마다 이렇게 교체를 했던 그거에 비해서 주기가 조금 늘었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7시간, 8시간까지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톱밥 같은 경우는 그 자체, 톱밥 자체에 이제 부피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체 부피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똑같은 용적의 통에서 받아낼 수 있는 양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차지하는 게 없다가 수분이 발생하면은 수분을 그냥 흡수를 해버리니까 일정 부피 이상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오히려 통이 더 조금 더큰 통하고 작은 통인데 작은 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7시간, 8시간은 느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방식대로 하고 7시간, 8시간 정도 가면은 하루 기본 3차례 정도 교체를 해줬던 거를 2차례로 이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수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확정을 짓고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장착하고 있는데 장착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왜? 너도? 응? 어디야? 왜? 뭐냐? 엉덩이를 보여달라. 도도야, 엉덩이를 보여달라. 너왜 머리꼬리 거지꼬리냐? 응? 머리꼬리 거지꼬린데? 어? 머리 감았어, 너? 어? 오늘 머리 감았어? 안 감았어? 왜? 따뜻한 물안 나와서 머리 못 감았어? 자, 엉덩이. 야, 그 붉은 티 있지 마. 통다 눌어. 통다 누른단 말이야. 응? 유리로 바꿔줄까? 배변통을. 배변통 안에 비닐 파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복합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배변통 안에, 야야, 물면 안 돼. 야. 또 물면 안 돼. 물면 안 돼. 물면 안 돼. 응? 야, 엉덩이를 보여달라. 엉덩이를 보여달라. 응? 이 괴물. 엉덩이를 보여. 그렇지. 야, 이걸 물면 안 되지. 물지 마. 엉덩이를 보여달라.
전체적으로 보여야 되겠네. 이리 와. 엉덩이를 잘 안 보여줄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통 안에 배변통 안에 비닐 파우치, 그러니까 통과 파우치의 복합 형태, 그리고 내부에 배변용 패드를 잘게 잘라서 안에 넣어서 수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통의 형태는 이걸 이제 더 이상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외관상 좀 예쁘게 꾸며줄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큰 개선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착용하고 있는 리더선이라든가 이런 것만 개선을 해줄까 합니다. 날개깃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확정된 배변통으로 앞으로 쭉 착용을 하게 될 겁니다. 도도야, 알겠지? 응? 배변통 관리 잘해? 응? 알았지? 우후. 배변통 관리 잘해? 오, 쳐버렸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안녕.